안녕하세요. 정원주택 이주창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경기도 부천시 중동에 위치한 한계동 11층 21대 신축 아파트입니다. 초등학교는 바로 옆 중학교는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명문 고등학교도 인접하여 학령기에 있는 자녀분들을 두고 고객님들에게 추천하는 매물입니다. 1호선 중동역과 7호선 부천시청역 중간 지점에 위치하여 1호선과 7호선 모두 이용하시기 편리합니다. 중동 신도시에 위치한 매물인 만큼 백화점, 대형 경원 아울렛, 대형 공원 시장도 인접합니다. 무엇보다 이 매물은 7입주금 3천만 원만 있어도 담보대출만으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물론 신용상의 문제는 없으셔야 하고 소득 증빙이 되셔야 합니다. 추가 신용대출도 가능합니다. 추가 신용대출까지 받는다면 1천만 원, 2천만 원으로도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고 있는 매물은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안방과 작은 방이 연결된 야외 발코니가 있는 구조입니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밤에 발코니에서 맥주 한잔 어떠신가요?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보시는 것도 좋으실 듯 합니다. 안방과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 기급자 구조의 주방에는 식기세척기가 기본 설치되었습니다. 안방에는 붙박이장과 화장대도 기본 옵션으로 제공합니다. 주차는 자주식으로 100% 가능합니다. 현재 정원주택 이벤트 진행 중으로 계약자 전원에게 이사비 지원과 입주 청소를 무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리지 못한 매물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매물들을 확보해 놓았으니 연락 주시면 찾으시는 지역의 다른 매물들과 같이 비교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말 공휴일에도 정상 근무 중이며 상담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허위 매물 과장 광고에 속지 마세요. 신축 분양의 경우 고객님께 어떠한 수수료도 받지 않습니다. 지식인에서 이주창 팀장을 검색하세요. 신축 분양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됩니다.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와 계약하셔야 안전한 입주가 가능합니다.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